안녕하세요. 곰리뚜입니다. 제가 빨간 가방을 가지고 싶어서 이제 너무 큰 가방은 좀 너무 빨가면 부담스러울 것 같고 해서 좀 작은 가방을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이제 블랙 가방을 먼저 만들었는데 이걸 만들고 이제 영상을 이제 또 찍으려고 보니까 아이가 아팠어요. 지금 아이라고 하기에는 좀큰 아이인데 저보다 키가 한 10cm 더 크거든요. 안 아플 줄 알았더니 이번에 좀 되게 아프더라고요. 장염에 이제 감기까지 와가지고. 근데 이제 아이가 뭐큰 상태라서 이렇게 뭐 열이 나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지금 아이가 낳자마자 제가 손뜨개를 했습니다. 지금 이 가방을 썼는데 지금 블랙이 잘안 보이시죠? 가까이 보시면 하트 무늬가 이렇게 있어요. 블랙도 이제 생각 외로 예쁘더라고요. 저는 이제 빨간 가방을 뜨기 위해서 블랙을 떴는데 이제 하트 모양도 예쁘죠? 블랙은 좀 기본이잖아요. 갖고 이제 있는 가방 중에. 그래서 블랙도 이제 괜찮으실 것 같고. 가로 길이를 21cm. 세로는 19cm 정도 돼요. 세로는 19cm. 그래서 빨간 가방이 조금 더잘 보이니까 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다 완성하시고 나시면 제가 그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롤 휴지 있잖아요, 화장지. 그걸 넣어주시면 좀 모양이 더 예쁘게 잡혀요. 이 지금 블랙 가방은 제가 하루 정도 넣어놨거든요. 그랬더니 모양이 확실히 예쁘게 잡혔어요. 좀 차이가 나시려나요? 좀 여긴 약간 밑에 부분이나 이런 울퉁불퉁한 부분이 있는데 블랙은 되게 모양이 이쁘게 잡혔어요. 그래서 하루 정도 롤 화장지를 넣어주시는 거를 권장합니다. 일단은 손잡이가 이 구멍에 이제 넣어서 사용하는 거예요. 안쪽 보시면 제가 아직 만들자마자 지금 해서 정리가 안 됐는데 이렇게 넣어서 손잡이를 구멍에 넣어서 이렇게 들고 다니는 백인데 되게 귀여워요. 보이시죠? 그리고 브릿지실 세로를 준비하셔야 되고요. 이제 코바늘은 8호를 사용했어요. 이제 브릿지실 세로를 쓰고 남은 양이 이 정도 돼요. 이 정도 되고 여기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좀더 크게 뜨시고 싶으신 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바닥 원형뜨기를 이제 4단으로 안 하고 5단으로 하시면 바깥 코가 60코가 되거든요. 이제 원형뜨기 한 단을 늘릴 때마다 12코씩 늘어나니까 이 하트 옆부분 여기 뜨실 때, 여기 옆부분 뜨실 때 6코씩을 더 추가하시면 돼요. 여기 6코, 여기 6코. 그냥 하트 모양은 그대로겠죠? 크기는. 그러면서 여기만 조금 이렇게 살짝 늘어나는 거예요. 처음 가방을 뜨시는 분은 그냥 이제 4단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코 계산을 이렇게 뭐 이제 가방을 떠 보신 분들은 양쪽으로 6곳이 들어가는 게 가능하실 건데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것도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사이즈도 이제 좀뭐 작게 많이 작은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대로 뜨셔도 될것 같아요. 이제 가방 만들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가방을 뜨도록 하겠습니다. 브릿지실이고요. 보시면 컬러 번호는 26-8번. 약간 밝은 빨강이에요. 밝은 빨강이고 바늘은 8호를 사용하겠습니다. 실을 손가락 사이에 끼우고 좀 여유가 있게 실을 빼주세요. 매직링을 만들어서 이제 그 원형뜨기로 바닥을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바늘을 써서 매직링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바늘을 넣어서 실을 끌어 다녀가지고 매듭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한길긴뜨기로 이제 원형뜨기
사단에서 바닥을 떠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슬뜨기 두 개, 한길긴뜨기는 기둥코도 한 코로 잡죠. 그래서 한길긴뜨기 11개를 하겠습니다. 매직링 안에 한번 3번, 4번, 5번, 6번, 이제 11개의 사슬 기둥코까지 해서 총 12개죠. 네, 한길긴뜨기는 11개 뜨고 보겠습니다. 네, 한길긴뜨기로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그리고 기둥코까지 12개. 이 끝을 쭉 잡아당겨줍니다. 당겨줘서 보시면 앞에 코에 걸려져 있는 이 코 저는 항상 빼뜨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 기둥코 하나, 둘, 세 번째 여기 앞코에 걸려져 있는 이 코에 넣어서 빼뜨기를 해줍니다. 이제 바닥 원형뜨기 할 때 좀 더 자세히 보시고 싶으신 분은 제가 여기 오른쪽 상단, 네, 아이카드로 해서 제가 그 바닥고 원형뜨기 4단까지 뜬 거 좀 더 자세히 나와 있는 거 카드로 넣어 드릴게요. 지금 또 이제 2단 바닥뜨기, 여기가 1단이에요. 이제 2단 사슬뜨기 두 개. 네, 한길긴뜨기니까. 그리고 이제 원형뜨기 바닥을 할 때는, 이제 2단에서는 한 코에 두 개씩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기둥코도 한 코로 잡으니까 여기 기둥코 여기 아래 이 부분에 한길긴뜨기를 한번 더해줍니다. 그리고 여기 코를 할 때는 좀 느슨하게 해주세요. 그래야지 이제 안쪽보다 바깥쪽이 조금 더 이제 느슨해야지 그 평평하게 되거든요. 이제 옆에 코는 한 코에 두 코씩. 또 옆에 코에도 모양이 이렇게 되죠. 그래서 1단은 12코였잖아요. 그러면 이제 2단은 한 코에 두 코씩 되니까 24코가 나와야 돼요. 기둥코 포함해서. 그러면 제가 또 2단을 뜨고 오겠습니다. 네, 지금 11번째 코까지 한 코에 두 개씩 뜨고 왔어요. 이제 12번째 여기에 제가 또 두 코를 뜨겠습니다. 이렇게 뜨셨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빼뜨기 할 때 저는 앞 코에 걸쳐져 있는 이 코에 넣고 빼뜨기를 합니다. 그러면 또 바닥 2단까지 완성이 됐어요. 이제 3단 바닥뜨기는 4단까지 할 거예요. 사슬뜨기 또 두 개 하고 3단은 이제 한 코에 하나 뜨고 이제 두 번째 코에 두 개 뜨는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귀둔 코를 한 코로 잡고 그 옆에 코에 두 코 여기에 넣습니다. 둘. 여기 옆에 코는 한 코. 하나, 둘, 하나, 둘. 그 옆에 코에는 또 두 개. 이렇게.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쭉 또 한 바퀴 진행을 하고요. 이쪽 부분은 느슨하게 두고 오겠습니다. 네, 또 지금 두고 왔습니다. 그 원형뜨기는 한 단 늘어날 때마다, 한길긴뜨기 원형뜨기는 한 단 늘어날 때마다 12코씩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여기 12코, 24코, 이제 3단은 36코가 돼야 돼요. 그리고 또 이제 코를 안 세도 좀 내가 어디 잘못 듣나 보다 느껴지는 게 뭐냐면 그 반복되는 구간이 딱 맞아 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는 3단은 지금 하나, 한 코, 두 코, 한 코, 두 코 해서 두 코를 반복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나, 둘, 두고 났을 때 여기 두 코가 남아있으면 이제 거의 뭐 바르게 떠지신 거예요. 근데 여기 한 코가 남았 그러면 어디선가 잘못된 거거든요. 그럼 찾아보시면 돼요. 지금도 반복되는 구간 한 코, 그리고 여긴 두 코, 한 코, 응? 두 코. 여기 걸쳐져 있는 뭐 여기에 걸쳐져 있는 거 아니면 여기 하나 둘 세 번째 되셔서 넣으시고 또 빼뜨기 하시면 지금 바닥 3단까지 완성이 되었어요. 이제 바닥뜨기 이제 4단까지 뜰 거예요. 4단 이제 마지막 단 사슬뜨기 두 개. 4단은 지금 둘 하나 하나 이렇게 나갈 거거든요. 이거 자세히 그 설명을 보시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거기 아이카드 누르시고 한번 보시면 돼요. 일단은 둘 하나하나니까 기둥 한 코가 지금 있으니까 여기 바로 밑에 한길긴뜨기를 해줘서 두 코로 만들어줍니다. 그 옆에 코는 하나씩 코, 또 옆에 코도 한 코, 둘 하나 하나, 옆에도 이제 두 코 들어갈 차례죠. 하나, 둘, 옆에는 하나. 또 계속 반복될 거예요. 그래서 또 뜨고 이제 세 코가 남겠죠? 한 번 더 뜰게. 여기까지 제가 뜨고 오겠습니다. 네, 가방 4단 지금 둘 하나 하나 뜨고 지금 하나 둘 세 코가 남아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지금 맞게 떠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하나, 이, 하나, 또 하나, 둘, 셋, 귀둥코에 걸려져 있는 곳, 코 빼뜨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가방 바닥이 완성이 되었어요. 4단까지 1, 2, 3, 4. 이제 가방 옆면을 떠줄 건데요. 지금 이렇게 다 뜨셨으면 이 코가 48코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옆면은 쭉 48코가 되게 뜰 거예요. 그래서 또 사슬 이렇게 두 개 해주고요. 가방 옆면 2단까지는 한길긴뜨기 떠줄 거거든요. 그래서 한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씩. 이렇게. 옆면. 일단. 그래서 한길긴뜨기 한 코에 하나씩 해서 2단까지 뜨고 오겠습니다. 네, 옆면 두 단 한길긴뜨기로 지금 다 올렸어요. 그리고 두 코 남겨놨거든요. 여기 두 코. 여기도 한길긴뜨기를 하겠습니다. 되도록 천천히 보여드리려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고, 이제 빼뜨기. 여기서도 또 1단에서도 똑같이 빼뜨기를 했거든요. 하나, 둘, 세 번째 코에 걸쳐져 있는 코에 빼뜨기를 합니다. 지금 이렇게 하면 보시면 바닥 하나, 둘, 셋, 넷 4단하고 옆면 하나, 둘 2단 올라왔어요. 이제 3단부터는 하트 모양이 들어갈 거거든요. 이제 팝콘 뜨기로 해서 이제 모양이 들어갈 건데 여기도 48코가 계속 이제 위에 그 올리는 데까지 48코가 계속 나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팝콘뜨기 무늬 넣는 부분 3단부터는 이렇게 들어갑니다. 사슬뜨기 두 개 눈코를 세우고 이제 한길긴뜨기 17개를 할 거예요. 17개를 하고 지금 팝콘뜨기 들어갑니다. 17개 기둥코까지 하면 18개가 되겠죠? 그러니까 기둥코 하나 있으니까 한길긴뜨기는 17개를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 앞 코에 한길긴뜨기 한길긴뜨기는 이 기둥코도 한 코로 잡기 때문에 한 기둥코까지 다 해서 옆면이 계속 48코씩 올라가는 거예요. 17개 17개를 하고 오겠습니다. 자, 한길긴뜨기 17개를 했어요. 여기 기둥코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 12, 13, 14, 15, 16, 17, 17개 그리고 이 코에 팝콘뜨기를 할 거예요. 이 코에 한길긴뜨기 이 한 코에 한길긴뜨기 5개를 해줍니다. 하나 또 이 코에 넣고 둘 셋 같은 코에 계속 넷 다섯 그러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코에 되어있죠? 그러면 바늘을 빼서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번째 바늘을 넣고 코를 걸어서 빼냅니다. 이게 팝콘뜨기예요. 한길긴뜨기 팝콘뜨기 이렇게 만들어졌죠? 옆에는 또 한길긴뜨기 할 거예요. 옆 코에는 감아서 여기 코 보이시죠? 여기는 팝콘뜨기 한 코 이 옆에 코에 한길긴뜨기 그러면 모양이 이렇게 돼요. 한길긴뜨기
한길긴뜨기를 팝콘뜨기 한 후에 이 옆에는 23개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또 한길긴뜨기 옆에 코도 한길긴뜨기 자, 여긴 23개를 이제 하고 오겠습니다. 네, 한길긴뜨기 23개를 했어요. 여기 팝콘뜨기 한 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이렇게 하고 이제 요거는 팝콘뜨기 할 거예요. 지금 어느 부분을 하고 있냐면 지금 블랙 가방인데 여기 2단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쭉 돌려보면 하트 두 개가 나오니까 여기 이제 옆에 코에는 또 팝콘뜨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길긴뜨기 다섯 개 둘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바늘을 찔러넣고 실을 빼줍니다. 그러면 팝콘뜨기 그리고 옆에 코에 한길긴뜨기 한길긴뜨기 이제 제가 빨간 가방을 갖고 싶어서 좀 약간 밝은 빨간 가방 갖고 싶어서 지금 두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블랙은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블랙을 제가 먼저 떴거든요. 근데 블랙도 너무 예쁜 거예요. 지금 한길긴뜨기 하나 두 개 했죠? 한길긴뜨기 다섯 개 하면 맞거든요. 둘 지금 제가 한길긴뜨기 할 때 이 코에 넣을 때도 있어요. 시작 그 두 번째 코를 근데 이번에는 이쪽 코에 넣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제가 뭐 문이나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달리 할 때도 있는데 지금은 이제 여기 마지막 코 길긴뜨기 하고 둘 세 번째 빼뜨기 이제 4단 옆에 무늬 가방 옆 4단 올라갑니다. 사슬뜨기 또 두 개 기둥코를 만들고 이제 한길긴뜨기 14개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하나 둘 이제 14개를 하고 오겠습니다. 네, 한길긴뜨기 14개 지금 기둥코 하나 세우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시 기둥코 하나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14개 그리고 그 옆에 코에는 팝콘뜨기 할 거예요. 더 한길긴뜨기 다섯 개 또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다섯 넣고
빼냅니다. 그러면 또 바꿈뜨기가 만들어졌죠? 그리고 한길긴뜨기. 옆에 코에 한길긴뜨기. 그리고 지금 한길긴뜨기 하나 있잖아요. 이제 한길긴뜨기를 이제 바꿈뜨기 한 뒤에 세 개를 할 건데, 이제 그, 혹시나 나 48코가 뜨다 보니 안 됐다. 그러신 분은 이 코를 건너뛰어서 그래요. 여기, 이거를. 여기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하셔서 중간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한길긴뜨기를 해줍니다. 그 옆에도 여기 한길긴뜨기. 그러면 하나, 둘, 세 개가 됐죠? 그리고 팝콘뜨기 또 하나. 이제 여기에 하나 똑같은 곳에 넣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찔러 넣고 빼줍니다. 그리고 옆에 코에 또 한길긴뜨기. 그러면 모양이 지금 이렇게 잡혔어요. 뭐 팝콘뜨기 한 다음에 이제 한길긴뜨기를 지금 이제 팝콘뜨기 했죠? 한길긴뜨기 하나 있잖아요. 이거를 19개 하고 올 거예요. 이제 쭉쭉 이제 한길긴뜨기로 19개 하고 오겠습니다. 자, 한길긴뜨기 19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팝콘뜨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바늘을 집어넣고 뺍니다. 그리고 한길긴뜨기 잘 안 나오네요. 한길긴뜨기 이 부분 주의하시라고 말씀드렸었죠? 잘하면 코를 건너뛰어서 뜰 수가 있어요. 한길긴뜨기 한길긴뜨기 하나 둘 셋 그리고 팝콘뜨기 팝콘뜨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바늘을 끼우고 빼냅니다.
한길긴뜨기. 이제 기둥코에서 한길긴뜨기 4개 한 다음에 빼뜨기 할 거예요. 지금 한길긴뜨기 하나 했으니까 3개 더. 한길긴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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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빼뜨기. 네, 한길긴뜨기 11개 했어요. 지금 기둥 하나 세우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하나. 그리고 이제 팝콘뜨기. 지금 하트 모양이 아래쪽 돼 있죠? 옆으로 이제 쭉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 한길긴뜨기 또 5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넣고 빼줍니다. 옆에 한길긴뜨기. 옆에 여기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 여기 놓고 한길긴뜨기. 여기 있고, 아이고, 여기 넣고 촬영이랑 같이 하려고 하니까 한길긴뜨기. 하나, 둘, 세 개가 됐죠? 여기서는 7개를 할 거예요. 한길긴뜨기 7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개 됐죠? 이제 팝콘뜨기 또 합니다. 여기에 하나, 둘, 셋, 지금 이미 한 볼 다 쓰셨겠네요. 제가 미리 실을 연결을 해놨거든요. 이쯤 되면 한 볼을 다 거의 쓰셨을 거예요. 저는 미리 실을 연결을 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자, 한 번 더. 다섯 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찔러놓고 빼주고 옆에
이렇게 모양이, 하트 모양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죠? 이제 반대편 하트를 만들러 가는 거예요. 항일긴뜨기 하고 이쪽까지 오겠습니다. 15번. 네, 항일긴뜨기 15번 했어요. 지금 반대쪽 왔죠? 반대쪽에서 팝콘뜨기 한번 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15번. 이제 코에 또 팝콘뜨기. 1번, 2번, 3번, 4번, 5번. 또 하나, 둘, 셋, 넷, 5번. 이제 넣고 빼내기. 그리고 항길긴뜨기. 1번 주의하셔야 되는 곳. 2번 3 4 가서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 하고 또 팝콘뜨기. 이제 이쪽 둘 셋 네,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질러놓고 빼줍니다. 항길긴뜨기. 네, 항길긴뜨기 3번 하고 빼뜨기 하면 되거든요. 한번 했으니까 2개, 3개 하고 빼뜨기. 바꿔뜨기 하고 하나, 둘, 셋 하고 여기 놓고 빼뜨기 하면 5단이 완성이 되었어요. 모양이 하트 모양이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죠? 네, 6단 사슬 두 개로 비둘기를 세우고 항길긴뜨기 8개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옆구에 항길긴뜨기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기둥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 하고, 이제 또, 팝콘뜨기. 여기 넣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놓고 빼줍니다. 자, 한길긴뜨기. 여기. 해주고, 여기서는 팝콘뜨기 하고, 한길긴뜨기를 11개 해줍니다. 하나 있죠? 여기. 주의하시는 분. 부분. 두 개.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또 여기 주의하실 부분. 바꿔뜨기 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하나 지금 열하나 했어요. 그리고 이 옆에는 또 바꿔뜨기 다섯 개 바꿔뜨기는 한길긴뜨기 다섯 개 하나 둘 셋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넣고, 빼줍니다. 아이고. 그리고 또 한길긴뜨기. 또 한길긴뜨기 한길긴뜨기 11개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개 여기 또 이제 바꿔뜨기 이쪽 구해 놓고 바꿔뜨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넣고 빼줍니다. 그리고 한길긴뜨기 11개 이렇게 넣고 너무 실이 늘어졌네요.
하나. 둘. 11개를 하고 오겠습니다. 네, 11개를 했어요. 이제 가방이 조금 이제 떠져서 제가 살짝 뒤로 잡아봤습니다. 지금 팝콘뜨기 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이런 게 떴죠? 그리고 이제 또 팝콘뜨기. 세 개. 네 개.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빼주고, 이제 또 옆에 한길긴뜨기. 한길긴뜨기 두 개 하고 빼뜨기. 팝콘뜨기 했으니까 하나, 둘, 하고 하나, 둘, 세 번째 기둥 걸쳐진 곳 하고 빼뜨기. 그러면 지금 모양이 하트 모양이 여기까지 나왔어요. 이렇게 지금 6단까지 뜬 겁니다. 7단. 7단. 사슬 두 개로 밑둥을 세워주고. 제가 좀 가방은 좀 뭐랄까 빳빳한 느낌을 좋아해서 좀 힘을 줘서 좀 뜨는 편이에요. 기둥 코 사슬 두 개로 세웠고 한길긴뜨기 다섯 개를 해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팝콘뜨기.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버튼 놓고 빼주기. 그리고 옆에 한길긴뜨기. 이게 카메라 화면에도 다 잡혀야 되고 해서 제가 뜰 때 주위에서 보느라고 계속 바늘을 조금 놓치는 것 같아요. 여기 주의할 부분 여기 놓고 한길긴뜨기. 네, 한길긴뜨기. 팝콘뜨기 하고 한길긴뜨기를 15개 하거든요. 15개를 하고 오겠습니다. 네, 팝콘뜨기 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15개. 15개를 했어요. 이제 팝콘뜨기 할 차례죠. 코에 넣고 팝콘뜨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또 옆에는 한길긴데기. 한길긴데기 7개 놓고, 아이고, 하나, 둘, 셋, 네,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제 또 바꿔뜨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바꿔뜨기. 그리고 이제 한길긴뜨기 15개. 하나, 뭐 한길긴뜨기 15개를 하고 오겠습니다. 네, 바꿔뜨기 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15개. 15개를 했어요. 지금 보이시죠? 하트무늬가 돼가는 거. 이제 팝콘뜨기. 이렇게. 셋.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지금 무늬가 돼가고 있습니다. 네? 옆에 한 코 남은 곳에 한길긴뜨기. 그리고 빼뜨기. 하나, 둘, 세 번째. 걸쳐진 곳. 빼뜨기. 지금 7단이 완성이 되었어요. 7단까지 한 거예요. 이제 8단 넘어갈게요. 이제 기둥코 사슬 두 개. 하나, 둘. 한길긴뜨기 네 개. 옆에 코. 이렇게 사선으로 올라오다가 이제 위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하트 모양. 그래서 여기 이제 그 팝콘뜨기 할 건데 보시면 이 코에 할 거예요. 제가 주의하라고 했던 부분. 여기 제 조금 좁게 그 코가 잡혀져 있는 부분. 거기에 팝콘뜨기.
그리고 옆에도 한길긴뜨기. 한길긴뜨기 7개 줍니다. 2개. 3개. 넷. 여섯. 일곱. 해주고, 이 차트 중간 부분, 거기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또 팝콘 뜨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또 옆에 한길긴뜨기. 한길긴뜨기, 팝콘뜨기 한 뒤에 7개. 지금 저랑 이제 그 개수가 똑같이 맞게 떠주시고 계시면 맞는 거예요. 좀 약간 틀리다 싶으시면 중간에 어디가 좀 그 빠졌는데 그 제가 주의하라는 부분에서 빠졌을 경우가 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또 여기 주의하라는 부분 여기에 팝콘뜨기.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길긴뜨기. 저 모양이 갖춰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또 이제 한길긴뜨기 7개 하나 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리고 여기 팝콘뜨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옆에 고양이 들깨뜨기. 그리고 바꿔뜨기 하고 지금 일곱 개 하고 한길긴뜨기 일곱 개한 다음에 또 팝콘뜨기를 할 거예요. 일곱 개 뜨고 오겠습니다. 네, 지금 팝콘뜨기 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제가 각도를 좀 조절을 했어요. 카메라를 지금 이제 계속 위로 떠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팝콘뜨기를 하겠습니다.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것도 한길긴뜨기. 한길긴뜨기 또 7개 팝콘뜨기 한 대에서 7개 하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제 팝콘뜨기. 지금 보시면 여기 짧게 코가 되어 있는 곳, 여기입니다. 여기 아니고 팝콘뜨기. 둘.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제 옆에 한길긴뜨기. 한길긴뜨기 두 개, 팝콘뜨기 한 뒤에 한길긴뜨기 두 개 한 다음에 빼뜨기로 마무리. 여기 기둥코 보이시죠? 하나, 둘, 셋. 이제 빼뜨기. 가면 8단까지 했어요. 지금 8단까지 한 모습이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트 모양이 이제 위에만 이제 완성이 되면 되겠죠? 이제 9단. 9단이 팝콘뜨기가 좀 더 들어가서 사슬 2개 기둥을 세우고 그 다음에 한길긴뜨기 3개 여기 코에 하나 그리고 팝콘뜨기 여기 주의하시는 부분 넣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또 한글긴뜨기. 양일긴뜨기 다섯 개. 하나 했죠?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제 여기서 바꿈치기. 여기. 사슬뜨기. 아니, 한길긴뜨기. 제가 이제 전과정을 다 지금 보여드리니까 말이 혼나오네요. 한길긴뜨기. 여기 주의하세요. 여기, 여기도 떠야 돼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되게 짧게 되어 있죠. 가까이 보여드린다고. 카메라를. 둘. 셋. 그리고 바꿈치기. 이 바꿈치기. 한글긴뜨기. 한글긴뜨기. 둘. 셋. 넷. 지금 보시면 양쪽하고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한길긴뜨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있잖아요. 그럼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그리고 바꿈치기. 여기 주의하시는 분, 부분, 거기 바꿈치기 합니다.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면 지금 하트 모양이 이렇게. 그 옆에도 한길긴뜨기.
길긴뜨기를 7개 할 거예요.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7개 하고 오겠습니다. 네, 한길긴뜨기 7개를 했어요. 파끈뜨기 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제 또 파끈뜨기. 여기 주의하란 부분. 여기죠? 이렇게 넣고 파끈뜨기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바늘을 찔러놓고 빼줍니다. 그리고 한길긴뜨기. 한길긴뜨기를 다섯 개 해줘요. 한번 했죠? 두 번, 셋, 넷, 다섯. 바꿔뜨기 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또 바꿔뜨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길긴뜨기. 하나, 둘, 셋. 하고 또 바꿔뜨기. 한 번, 두 번,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길긴뜨기. 또 한길긴뜨기 바꿔뜨기 한 다음에 다섯 개 줍니다. 지금 한 번 했죠?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바꿔뜨기 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또 바꿔뜨기. 주의하란 곳 거기 넣고 바꿔뜨기. 하나, 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한길긴뜨기 세 개.
셋. 바꿔뜨기 하고 하나, 둘, 셋 하고 이제 빼뜨기. 하나, 둘, 세 번째. 이렇게 하면 9단까지 올렸습니다. 이제 10단. 기둥 사슬 두 개. 그리고 한길긴뜨기 네 개 할 거예요. 하나, 둘. 여기 주의하시고 셋. 하고 바꿔뜨기 옆에 둘 셋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또 옆에 한길긴뜨기. 그리고 여기는 바로 또 한길긴뜨기, 팝콘뜨기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트 무늬 한쪽이 완성이 되겠죠? 바로 여기 옆에 한길 팝콘뜨기 하고 한길긴뜨기 하고 그 다음에 팝콘뜨기 둘 셋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 한길긴뜨기. 이제 한길긴뜨기 일곱 개. 팝콘뜨기 했으니까 이렇게 하나 한길긴뜨기 한 번 했고 이제 두 번 세 번 네 번 번 여섯 번 일곱 번 그래서 팝콘뜨기 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다음에 또 팝콘뜨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한길긴뜨기. 그리고 바꿔뜨기. 한 번. 번, 세 번,
다섯 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한길긴태기. 한길긴뜨기 11번 할 거예요. 지금 하트 모양이 이렇게 완성이 한쪽 면은 되었습니다. 바꾼뜨기가. 이제 한길긴뜨기 11번 해서 반대쪽으로 갈게요. 자, 여기 바꾼뜨기 하고 한길긴뜨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1번 뜨고 왔어요. 이제 또 바꾼뜨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곱빼기. 그리고 한길긴뜨기. 옆코에 한길긴뜨기 한번 하고. 또 바꾼뜨기. 옆코에 한번. 두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옆코에 한길긴뜨기. 한길긴뜨기 일곱 개입니다. 지금 이거 제가 연결한 거 보이시죠? 지금쯤 두 볼을 쓰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미리 연결을 해뒀습니다. 세 볼째 한길긴뜨기 일곱 번 한 번 했으니까 두 번 이 매듭이 안쪽으로 들어가게 가방 안쪽으로 들어가게 심 조절을 하셔서 실을 넣으시면 깔끔합니다. 바깥쪽으로 안 나오게 주의하시고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래서 또 바꿔뜨기.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한길긴뜨기. 이제 마지막 바꾼뜨기가 되겠어요. 이제 하트 모양이 양쪽으로 다 완성이 되네요. 이제 바꾼뜨기. 둘.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한길긴뜨기.
한길긴뜨기 6개 하고 빼뜨기로 마무리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바꿔뜨기 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리고 하나, 둘, 세 번째. 그리고 빼뜨기. 이렇게 하면 옆면 10단까지 지금 다 떴습니다. 하트 모양은 지금 다 떴고요. 이제 여기 위로 11단, 12단 해서 한길긴뜨기로만 쭉 이제 두 단 더 올려줄 거고, 이제 13단은 가방끈이랑 가방 구멍을 내는 부위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11, 12단 한길긴뜨기로 쭉 뜨고 오겠습니다. 기둥을 여기까지는 시작하는 거는 보여드릴게요. 기둥 두 개, 그리고 여기 코에, 이 코에 넣어서 한길긴뜨기, 한 코에 하나씩 한길긴뜨기. 좀 당겨볼게요. 초반에도 제가 이제 주의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또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한길긴뜨기 계속 한 코에 하나씩. 근데 이 팝콘뜨기 한 부분을 보면 여기는 하나 좀 길게 돼 있고 여기는 좀 짧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짧은 거를 코를 안 넣고 그냥 이제 바로 이쪽으로 넘어가 버리면 위로 가면 갈수록 줄어들어요. 그래서 여기를 제가 주의하시라고 아까 지금 이제 계속 거기다도 뭐 팝콘뜨기 하면서 주의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 부위에도 넣고 한길긴뜨기 이렇게 해서 여기 그 자세히 보시면 48코가 나와야 돼요. 이제 밑에 이제 하트 모양 만들 때 저랑 이제 뭐 제가 안 빼고 다 이제 말씀을 드렸거든요. 한길긴뜨기 몇 코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가 다 맞았다면 아마 이 윗부분도 48코가 나오실 거예요. 지금 11단, 12단 한길긴뜨기 뜨고 오겠습니다. 네. 12단까지 올려줬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길긴뜨기 12단까지 지금 하트 무늬 뜨고 11단, 12단 뜨고 지금 이제 마지막 한길긴뜨기 코 빼뜨기 하나, 둘, 셋 앞에 걸어져 있는 코 넣고 빼뜨기를 해줍니다. 저는 여기서 잘라줄 거예요. 제가 이렇게 중간에 실을 끊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지금 제가 이거 그 끈을 달려고 보니까 제가 좀 멀리 잡아볼게요. 끈을 달려고 보니까 지금 보시면 잘 많이 티는 안 나는데 이렇게 선이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시작코가 살짝 보이시죠? 이제 손으로 가리키니까 좀 보이시죠?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끈 달 때를 계산을 해서 이렇게 올리려고 보니까 이 선이 하트 문양을 지나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번에는 그 하트 문양이 안 걸리게 시작코를 넣고 계산해서 넣고 이제 마무리한 다음에 그 끈 달 때를 이제 실을 연결을 해서 그때부터 이제 달려고 제가 실을 지금 끊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 돗바늘로 정리를 간단하게 하고요.
가방을 다 든 다음에 확실히 마무리를 예쁘게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이렇게 바늘로 간략하게 마무리를 하고 이제 끈을 달아줄 건데 이제 13단을 이제 그 끈을 달아줄 건데 예쁘죠 하트. 제가 이 하트 이제 빨간 가방을 만들고 싶어가지고 이제 만들었는데 지금 그 어느 방향으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지금 시작코가 옆에서 이렇게 보면 살짝 이제 올라가는 게 보이는데 이거를 기준으로 좀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어느 방향으로 해도 이제 그 미리 떠본 걸로 보니까 괜찮아서 이제 시작을 그냥 아무 방향이나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하트 하나 위에 두 개 이렇게 돼 있는데 세 코 있죠. 이 세 코를 기준으로 제가 가방을 끈을 달아줄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실을 해서 이 세 코 지금 올라오는데 여기 이 부분에 자 이 코 한번 묶어줄게요. 묶고 이제 여기서 사슬 두 개 여기서 한길긴뜨기 한 코에 하나씩 쭉 한길긴뜨기 이 코는 제가 잡아서 한길긴뜨기 하면서 속에 넣어주겠습니다. 그럼 좀 깔끔하죠? 지금 이렇게 한길긴뜨기 그래서 반대편 이 하트 사이에 세 코 있는 데까지 한길긴뜨기를 하고 오겠습니다. 네, 지금 다 반대편까지 뜨고 왔어요. 이 팝콘 뜨기 그 세 코 사이 위로 이쪽으로 쭉 올라오시면 그 전까지 제가 떴어요. 여기 세 개는 사슬뜨기를 해줄 거예요. 사슬뜨기 3개. 이제 막, 지금 코수가 지금 왔다면 지금 기둥코까지 해서 이쪽 코가 24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기둥코까지 해서 24개. 그러면 지금 이제 사슬뜨기 3개. 이렇게 3개 해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둘, 3개 건너뛰어서 이쪽에 한길긴뜨기. 그럼 이렇게 구멍이 생기죠? 쭉 하나의 한길긴뜨기 하나씩 하고 반대편까지 또 가겠습니다. 이제 빼뜨기 하나 둘, 셋. 이제 빼뜨기로 주고, 이제 가방끈을 만들어줄 거예요. 이제 좀 멀리 잡아볼게요. 이제 검은색 이 가방처럼 이제 손잡이를 만들어줄 거예요. 가방끈을. 그래서 이렇게 빼시면 되게끔. 이 구멍으로 이제 가방끈을 빼는 거죠. 이제 가방끈은 짧은 뜨기로 그래서 기둥을 사슬 하나로 세워주고 바로 밑에 줌으로 당기겠습니다. 바로 밑에 짧은 뜨기 옆에도 짧은뜨기 그 옆에도 짧은뜨기 짧은뜨기 3번
그리고 사슬 하나 해서 돌려주고 또 짧은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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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사슬 하나 또 돌려서 짧은뜨기 오 짧은뜨기 오 짧은뜨기 그리고 저는 이거를 40단 올릴 거거든요. 40단을 올려서 나중에 실을 길게 남긴 다음에 잘라서 돗바늘로 이어줄 거예요. 40단까지 뜨고 오겠습니다. 네, 지금 40단을 지금 끈을 떴어요. 그리고 이제 끈을 제가 길게 이렇게 잡아 빼서 자르겠습니다. 지금 돗바늘로 그 가방끈을 안쪽에 연결을 해줄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실이 남습니다. 그러면 이쪽 바깥쪽이 아니고 여기 가방 안쪽 이쪽으로 해서 돗바늘로 연결해 줄 거예요. 제가 눈이 이제 좀 침침해져서 이게 지금 아디 돗바늘 되게 잘 쓰고 있어요. 한쪽에 편한 대로 뭐 연결해 주시면 되는데 그래도 이렇게 좀 짱짱한 거 좋아해서 좀 굵게 많이 잡겠습니다. 하고 끝에서는 좀 짱짱하게 한 번 더 빠졌네요. 다시 넣고 그리고 아래쪽으로 실이 안 보이게 이제 안에 제가 한 번 더 잡아가지고 이제 돗바늘로 정리를 해주고 이제 자르겠습니다. 이제 완성이 가방이 완성이 다 되었어요. 하트 예쁘죠? 지금 제가 이 빨간 색깔 가방을 갖고 싶어가지고 되게 여러가지 궁리를 했는데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귀엽고 이제 이 구멍 속으로 이제 가방끈을 이렇게 매시면 들고 다니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유익하셨다면 여기 곰 버튼 누르셔서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립니다.